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잘 사는 기준은 각각 다르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잘 살고 형통하게 원하십니다. 물질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진짜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심한 가난을 오랫동안 겪어와서 그런지 잘 살아보는 것을 노래도 했고, 나는 가난했어도 후손에게 그것을 대물림해 주긴 싫다, 그래서 정말로 노력에 노력을, 열심히 열심을 다해서 살아온 우리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또 거기에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잘 살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풍요하고 부유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이루어야 될 중요한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 상대가 찬양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도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이라면 인색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한 삶, 진짜 부자로 사는 삶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부의 자화상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거부의 자화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요, 오늘 26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서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했다라는 말과 함께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침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좀 삐뚤어진 시각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각은 졸부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어요.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아무 노력도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진 자산값이 뭐 20배, 100배 뛰어갖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부러워는 할지언정 존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졸지의 부자니까.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땀을 흘린 결과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존경을 보냅니다. 부러움과 함께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졸부는 금방 나올 수 있지만 거부는 금방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는 그런 소원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소원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생각에 따라서 이해력도 달라지고 그의 언어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환경은 내 생각의 결과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룬 그의 삶의 결과는요, 그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꿈꾼 것의 결과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오늘 13절 읽기 전에 26장 1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농사가 우연히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환경이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은요,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농사라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수시로 물 주고 비료도 주고 때에 따라서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이 다 돼야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농사여 100배나 얻었다,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100배로 튀겼네, 그게 아니고요. 이 농사에서 100배란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그 말과 비교하면 돼요. 나달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요, 그 당시에 농사를 정말 잘해서 대풍을 이뤘다 할 때 30알 정도를 얻는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30 정도. 그런데 60개를 얻었다. 그러면은 갑절을 얻은 겁니다. 100배를 거뒀다.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영역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생각할 때마다 농사를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이 100배를 얻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자기들이 얻을 수확보다 갑절, 아니 세갑절 그 이상을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작을 이룬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 주셔서 그랬지.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좋은 땅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당시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인근에 살았는데 그 땅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은 땅과 좋은 것을 내주질 않아요. 변방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겨우 일궈놓은 땅, 그 변두리 땅. 그런데 거기서 그 풍요함을 이룬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경쟁하고 서로 얻기를 좋아하는 좋은 땅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다들 피하는 곳, 요즘 경제 용어로 하면요, 레드오션에서, 아니죠 레드는 경쟁지역이라면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전혀 원치 않는, 남들이 다 버린, 손 안 대는 그 땅에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땀과 수고가 거기 더했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아상은요, 거부의 자아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복된 자아상이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 나의 자아상이 분명하면요, 환경도 극복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감히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왕국의 죄수로 억울하게 들어가서 정말로 한 많은 삶,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당하고 시기하는 그 질투하는 그 아내에게 버림당하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는 거기서 소망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요, 그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마다 전부 권력자, 부자 그런 사람만 들어와요.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권력을, 부를 뺏기고 그 나락에 처한 걸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의 죄와 악을 보았고요. 또 하나, 그들이 누리던 권세도 보았고요. 그들이 다스리던 세상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사람도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 같으면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 같으면 저 권력의 자리에서 저 부의 정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가 그리는 자아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일약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질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인장 반지를 빼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버금술에 태우고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리라 할 때에 그 자리를 두렸습니다. 그러면 권력에서 나도 권력을 누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주셨을 때에 미래를 예비하고 예측하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자리에 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달랐지요. 차가 달랐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력과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부리는 권한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겠다. 그는 결심이 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 제목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소원을 이뤄가는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이런 자아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존재가 넉넉했어요. 그래서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손도 못 대는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럴 것 같지요. 우리 납니다. 안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혀요. 우리도 주변에서 뭔가 잘 되고 성과를 이루면요, 주변 사람이 따라하기도 하고요, 험담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참 못된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알잖아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26장 14절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 자산이 증식된 거예요.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가 월급 주고 먹여 살린 사람들이 넉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크고 자산도 많아지고 점점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땅의 주류, 그 땅에 더 많이 퍼져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배고파 죽은 사람보다 배 아파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쌓여서 병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것도 없이 잘 됐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비교의식,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병 나요. 이어지는 1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어휴, 보니까 더 심하네요. 앞에는 미워만 하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물과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은 그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시 우물이 참 귀했거든요. 정말 힘써야 깊이까지 들어가야 물 근원에 맞닿기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은 그에게 소유되는 것으로 관례상 인정이 되는데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메우는데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거예요. 참 수고하며 괴롭힙니다. 재산을 강탈합니다. 그의 권한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다수의 힘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냥 어떻게든 참는다 하겠는데 1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를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에게 네가 강하니까 떠나라. 참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명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하면서 다수의 폭력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를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 이런 가운데서 오랫동안 일궜던 재산이 다 망가지고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화병이 나고 원수지고 싸우고 그러기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대응을 보면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그래요? 그럼 떠납니다. 참 온유하죠. 원한을 맺고 상처를 입고 어떻게든 복수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떠납니다. 다른 곳에 갑니다. 왜요?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알았어요. 내려놓고 그래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온 모든 것들 너희가 잘 하겠지, 난 딴 데서 또 개척하지,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요. 그는 그의 존재의 넉넉한 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8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메웠느냐? 다시 파겠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한두 개 판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것들을 메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이삭이 그의 모든 자산을 입수하려고 할 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선대부터 괴롭힘이 있었고요. 괴롭힘이 대를 잇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다시 팝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마음이 넉넉한, 존재가 넉넉한 사람임을 알게 되죠. 부유함은 소유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가 넉넉해야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길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의 존재는 넉넉합니다. 부유하다고 어깨피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쪼그라들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는 비결을 배워서 거기서 사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격이나 거기에 모독당하지 않았어요. 항상 넉넉한 존재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히고 존재가 넓어져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의 승리의 근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복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음에도, 쫓겨났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26장 12절 오늘 본문 전해보면 자 뭐라고 했어요? 맨 뒤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에 100배나 얻었다. 우와 어마어마하다. 몇 년을 뭐 놀고 먹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음입니다. 그는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쫓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일상 살 때에 눈앞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분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 때에 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받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 당한 일 때문에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썼어요. 26절 25절 보면은요, 그 뒤에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장막치고 우물을 또 팝니다. 메우면 또 팝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든 우물을 터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샘을 터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샘이 좋습니다.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거기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때 약속받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적들과의 사이에 계약을 맺게 하시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까 18절에 또 우물을 아버지 때 우물을 팠다고 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어떤 우물이냐면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21장 13절에 보면요, 서로 맹세함으로 그때도 이 아비멜렉의 무리가 와가지고요, 당신이 강하니 하면서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걸 다시 팝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아, 이전에 아비 때 맺었던 조약을 나는 기억한다. 우리가 가니까 너희가 와가지고 우리도 침해하지 말자 그러더니 또 이런 짓을 하느냐? 이 우물을 파서 다시 이름을 부른다. 여기는 부엘세바다. 참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세상의 권력과 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고 싶은 거 많죠. 부자도 되고 싶고 거부 소원 이루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돼야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소원과 목적과 풍요와 복된 것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풍토를 바꾸고 운명을 극복하여서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